안녕하세요. 온초 갤러리입니다. 오늘 또 고무망치가 나왔는데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제라늄을 고무망치로 토닥토닥 두들겨서 부채, 적선 부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거 지금 갤러리에 피고 있는 사랑초 잎을 땄는데요. 오늘은 종이를 덮지 않고 바로 하나하나 따가지고 바로 물을 들여볼까 합니다. 자, 얘는 제가 먼저 미리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하나 조금 전에 만들었고요. 얘 먼저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잡고 오늘은 손편지 엽서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 놓고 이렇게 한입한 입을 두들겨서 해도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전번에 제라늄 꽃을 모아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빨리 물들이기 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입한입 해도 되긴 한답니다. 그때는 어때요? 종이를 위에 덮지 말고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이것도 꽃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는데 덮어버리면 화선지에 다 스며들어 버리고 이 엽서에, 그림 엽서에 많이 물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두들겨 준답니다. 도닥도닥.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보이면, 안 두들겨진 데는 물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차분히 여러분들은 차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상을 찍고 두들기고 제대로 찍혀지나 또 쳐다봐야 하고 이러느라고요. 이렇게 물이 들어졌는데 자, 얘를 이제 말아줘서요. 보이나요? 말아서 꽃물이 안 드는데 안 들어있는 데를 조금 더 넣고 쳐주시면 이렇게 들죠. 문질러도 주고 이러죠. 자, 꽃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 꽃물로만 오늘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나만. 자, 이거는 제가 좀 좁게 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랍니다. 도닥도닥 두들겨 주고요. 일단은 오늘 사랑초 잎하고 먹물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어유, 얘가 자꾸 따라옵니다. 도닥도닥도닥, 도닥도닥. 어머나, 요렇게 됐답니다. 희한하게 물이 들었습니다. 자, 하고서,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자, 이 나무젓가락으로 제가 선만 골라보겠습니다. 사랑초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서 나가죠. 아이고, 하나 이렇게 목선이 들어가면 선명해지고 선이 보이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모양도 조금 달리 해줘도 되지요? 여기까지 저는 나갈랍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요. 자, 줄기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보낼랍니다. 자, 해놓고요. 자, 인맥 조금 넣어줄까요? 중심에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걸로 써볼까요? 얘가 조금 가장자리로 태어났으니까 붓으로.
행복을 배달요. 행복을 배달해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초입 앞전 영상은 재료륨인데 재료륨이나 얘나 거의 비슷하게 꽃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또 사랑초입이나 아니면 다른 꽃잎으로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무망치로 천연 꽃물 들이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자, 끝.